전원주 보살님께서는 만공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방송에서만 들었는데요. 우리가 딴게 아니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자. 그 만감을 극찬하고 정말 공덕을 쌓자. 이런 뜻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텔레비전 보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어서 그냥 빨리빨리 해가 우리 만공예가 좀 활활해서 좋은 일도 많이 오고 네. 불심을 더 갖는 기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제 웃음소리를 듣고 많이 가입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럴게. 아, 웃음소리만으로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웃지 않았었어요. 제 별명이 전충올의 전울보였어요. 아, 예. 울기 잘하고 나오고 대화를 아무도 안 해줬기 때문에 혼자 쭝얼쭝얼 온다고 그래서 전충올이었는데요. 내가 방송국에서 정말 제 주제를 몰랐죠. 연예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거울을 내 앞에다 들이대더니 양심 있어봐라. 예. 네 아이고. 얼굴로 거기 가서 뭘 하냐.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네. 들어가니까 맨 밑바닥 역할을 앞치마 두르고 반다 일만 오고 많이 많이 물어놓고 시켜서 속상할 때요. 네.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처님께 엎드려서 큰절 올리고 너도 좀 뜨게 해달라고 빌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서 제가 울면서 한번 빌었어요. 그랬더니 들리는 것 같아요. 너 웃어봐라, 웃어봐라. 너무 아하. 찡그리고 산다. 네. 그래서 웃음을 연구해가지고 얘가 제가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아하. 거울로 큰 애가 한 20일을 연습한 웃음이에요. 그 네. 웃고 나더니 일이 많이 생겼어요. 부처님의 가피아래. 예. 사실은 방송 생활을 성우로 먼저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그만큼 음성이 가진 힘이 있으시니까. 어머님이 딱 아름다운 미모를 안 주셨는데 아름다운 음성을 주셨어요. 제가 참 음성이 이뻤어요. 네. 그 지금도 이쁘세요, 선생님. 그 음성은 이쁜데 이게 좀안 받쳐줄지.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성우들은 이게 안 나가잖아요. 마이크로 먼저 나가니까. 그때는 제가 떠가지고 사랑하는 역할, 뭐 해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 토지라는 드라마가 이제 KBS에 생기면서 네. 주인공을 라디오를 들으니까 작가가 야, 저 전원주를 갖다 한번 쓰면 되겠다. 목소리가 너무 예쁘니까. 그 만나러 왔는데 컨설룸에서 내가 나오는데 요만한 땅꼬마가 하나 나오니까 그냥 가셨다고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스름스름을 내가 이렇게 다 미우게 해주신 게 진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웃어라 웃어라 한 덕분에 참 묘해요. 너 밤낮 찡그리고 웃지 말고 웃어라. 그래. 그래갖고 그냥 아무 데서나 미친 여자처럼 연출자 많이만 모이면 거기 가서 그랬더니 다들 깜짝 놀랬다가 시끄러운 여자가 나오니까 그럼 전원주를 한번 써보자. 그 농촌 드라마에서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요란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전원주를 찾은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처님께 엎드리면 눈물이 나요. 감사합니다. 부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래. 떴습니다. 이러고. 근데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싶고요. 어떤데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 네. 그렇게 부처님께 받은 가피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공의 가입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렇죠. 딴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게 누구 힘으로 사느냐. 이 불자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누구 덕분에 오늘처럼 잘 삽니까? 부처님. 부처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값을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마지막 하는 길에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려면, 만공에 많이 가입하셔서, 우리 불자로서의 한몫을 단단히 하시면, 우리 불교가 펑펑 뜰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지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지금도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나오네요. 한번 해보세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그래요. 우리 만공에 가입하는 것은 세상을 웃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부처님 말씀을 슬프고 외롭고 괴로운 분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웃음을 웃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만공의 공덕이 아닌가 그래요. 싶습니다. 우리 박예리님께서도 정말 굉장히 고운 미소, 연꽃처럼 이쁜 미소를 갖고 계시는데요. 만공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이 BBS 불교 방송을 후원하는 조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BBS 불교 방송이 어떤 곳입니까? 정말 이 방송으로 많은 분들께 포교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보듬어주고 도닥여주는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 BBS 불교 방송을 후원하기 위해서 그냥 만공의 이 공덕주가 되시면 불교 방송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신에게도 공덕을 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공의 하면은 만 가지 공덕을 쌓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요즘에 뭐 커피 한 잔 뭐 친구랑 둘이 한 잔씩 마시면은 만 원이면은 커피 두 잔값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월 만 원 이상이면 누구라도 이 만공의 공덕주가 되실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그리고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공덕을 쌓으면 그 덕이 다 이렇게 고루고루 비추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공덕도 쌓고 우리 이웃을 위한 공덕을 쌓고 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불교계에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아깝지 않은 금액일 것 같습니다. 와. 네, 이거 진짜 좋은 말인데요. 저는 우리 어머님이 대단하세요. 우리 어머님이 배우지도 못하고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네. 그 이북에서 우리가 피를 넘어서 고생고생해서 정말 그 동대문 시장 거기서 노점에서 나도 이렇게 목판에다 뭐 조심한 도넛 같은 거 팔러 다니고 이러고 어머니도 노점에서 장사하셨어요. 그래도 초하루 날 차례 지내고 나서 꼭 산에 저 절에 가세요. 절에 가서 꼭 비시고 비시고 그래서 저도 어머니 따라서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절에 갔어요. 자는데 깨가지고 가세요, 새벽에. 네. 그냥 가고 가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때부터는 좋은 일 하시는데 그 고생하시면서도 꼭 초하루 날은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서 돈이 생기면 갔다. 수도도 놔드리고 거기 뭐 어디 고장난 데 있으면 엄마가 다 고쳐드리고 네. 선수요. 네. 근데 그 힘이 그냥 힘이 아니에요. 오늘의 저를 만들어준 힘이에요. 와. 난 그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그래도 오늘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방송으로 하려면요. 대사를 딸딸로 해야 돼요. 주인공들은 대사도 짧아요. 그냥 요거 사랑해요 이런 건데요. 저는 걸리는 역할이 떠드는 역할이에요. 무당이요. 나 해야 되고 대사가 긴 대사예요. 근데 어머님이 대사가 생각 안 나면 관세모사를 외라. 어머니 천수형은 못해서 난 얻어 맞은 적 많아요. 네. 외면은 지금 돈으로 만 원 주시고요. 못하면 얻어 맞고 그랬어요. 밥 먹기 전에 꼭 천수형 해야 됐어요. 네. 근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좀 기다려. 자 들어와 그러면 들어간대. 들어오기 전에 과세보살 부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요. 들어가서 대사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나와요. 그 방송국에서 우리 카메라 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대사 잘하는 여자로 소문했어요. 이건 안 받쳐줘도 이건 잘한다. 와. 그거 힘이 어머니 힘으로서 오늘날까지 내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부처님의 가피를 저는 이제 받은 여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한 가지 지금 반지를 내가 꼭 이거 끼고 있는데 부처님 반지예요. 그러네요. 예, 예. 조계사에 갔는데 거기 이제 스님이 내가 판 나와서 구석에서만 앉았으니까 이리오라고 그러더니 이걸 신도분이 주고 갔는데 내가 전원주보살한테 주겠다고 껴주세요. 껴주시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는데요. 기운이 생겨요. 이거 끼고 나서요. 강부자 씨하고 이제 그 드라마 속에서 둘이 농촌 드라마에서 둘이 머리 그대로 싸먹는데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그 철문을 꽉 닫으면 바깥으로 나오는 건 내가 쫓겨나는데요. 철문이 꽉 닫혀서 이 손이 끼었는데요. 이 반지가 걸려가지고 내 손을 살렸어요. 이 반지가 좀 찌그러졌는데요. 내가 이게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 그때 알아가지고 내 손이 부러질 뻔 했는데 반지가 살렸구나.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우습게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내 힘은 오로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반지 이렇게 카메라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잘 찍어주세요. 네, 야. 이거 찌그러졌습니다. 네. 이게 철문에 찌그러졌습니다. 야. 손가락 대신 이게 찌그러졌습니다. 나를 보호해주는 호신불 역할을 한 거네요. 깜짝 놀라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국 오면서 오늘은 가서 무슨 얘기를 해주지? 라는 얘기 예, 생각을 하게 됐는데 우리 전원주 보살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좀 확 와닿아요. 네. 우리 모두는 절에 가서 인등도 켜고 네. 연등도 켜고 그렇죠. 기도 축원도 하잖아요. 네. 자기 절에는 잘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불교 방송이라고 하는 이 호주머니 속에 붙여 우리 집안에 모시는 법당이 바로 우리 불교 방송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지 여러분 절에 인등 켜듯 우리 불교 방송에 인등 하나 켠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정말 10만 공동주가 이루어져서 이 부처님 말씀이 힘들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정말 다가가서 그들에게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쁨을 줄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공덕이 아니겠어요? 힘든 사람에게 손잡아주는 이 마음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전원주 보살님의 어머니께서 절에 다니시면서 굳은 일마다 하지 않고 손수 다 하셨던 것들이 네네. 오늘의 전원주 보살님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주시는 만 원의 후원 이것은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되는 게 바로 만공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박예리님 오늘 네. 듣다 보니까 좋죠? 네, 그럼요. 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뭐 어렸을 때는 엄마 손을 잡고 또 다른 종교에 이렇게 열심히 성당을 다녔던 때가 예,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성당에 가면 성당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고모 삼촌 따라서 또 절에 가면은 절에서 또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었는데 예전에 뭐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많은 깨달음을 네. 얻기도 하고 또 사실은 박보문 선생님께서 저희 그 대학의 은사님으로 계실 때 박보문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여러 그 교성곡들 그래서 부모 은중경을 음악으로 만든 부모 은중송 공연을 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었던 그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어머니 괜찮으실까 늘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자식들이 복을 지으면 그 빛이 돌아가신 어머니께 그래. 가서 비추리라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사무치게 와닿아서 그래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바르게 정말 공덕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계신 곳이 어둡지 않고 아주 밝은 곳에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에 굉장히 저는 그 불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예전에 또 큰 스님들을 뵐 때마다 그냥 지금 마가 스님 옆에서 이렇게 뵙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정말요? 네, 그런데 많은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마가 스님을 직접 가서 찾아뵙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불교 방송을 통해서 스님이 나오실 때마다 방송을 통해서 마가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고 또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 마가 스님을 방송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 만공의 후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BBS 불교 방송을 위한 후원 조직이 바로 만공회잖아요. 이 후원금이 이 BBS 불교 방송의 신사옥을 건립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방송을 위한 제작비 또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쓰인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큰 스님들, 좋은 스님들 그리고 이렇게 전원주 보살님을 이렇게 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에서 만날 수 없는 이런 진솔한 그럼요. 이야기들을 예, 들을 예, 수 있는 예.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분들께 더욱더 많이 좋은 프로그램들로 만들어져서 찾아뵙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정말 와. 절실하고 간절하다고 생각해요. 야, 박수 한번 줘야 되겠어요. 야. 저 명예 홍보 대사로 임명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참 좋겠어요. 네. 난 불자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마시고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조그만 정성 조그만 정성을 베풀어주면 우리 PBS TV가 많이 커지고 사랑하고 불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방송이 될 테니까요. 꼭 지켜주시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지금, 맞는 예. 것 같아요. 우리 박예리님 말씀처럼 커피 한 잔 아끼면은 월 만 원 후원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마음이 안 가서 그러지 마음만 낸다면은 만 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 원의 공덕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가 볍씨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게 가을이 되면은 300배의
알을 거둘 수가 있다고 네. 합니다. 만공해의 만원은 만배의 공덕이 나한테 다가오게 되지요. 네. 와, 정말 오늘 저도 오늘 그냥 원고 그냥 땅에 놔버렸어요. 천원지 보사님 말씀 듣고 관세음 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원고 보지 않고 네. 진행하리라 생각을 해요. 고마워요, 이 자리 와주셔서. 근데요, 그냥 힘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말씀을 내가 항상 듣는데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다 그만큼 베풀어야 나한테 오는 것이다. 네, 네. 바래지만 말고 베풀어라. 네. 베풀 때 얼마나 가슴에 뿌듯한지를 아느냐. 어머니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저도 우리 만공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정성을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특집방송 같이 하고 계시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두 다 공감하고 다 받아들이는 이야기고 다 끄덕끄덕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딱 한 가지 전원주 보살님이 내 외모는 좀 부족해서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렇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맞아요. 네. 보살님이 아마 좀 더 이쁘게 본인 스스로가 이쁘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지금 탤런트가 못 됐을 거예요. 그치. 아마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있을 것 예, 같아요. 어머님이 아주 속상해갖고 매일 앞치마만 들르고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했던 논리들이에요. 아유. 되겠다 나오대. 근데 눈 깜짝하니까 없어졌어. 맨 앞치마 들고 나와. 이게 듣기 싫어가지고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 성형외과도 날 데리고 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뭐 성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내 얼굴을 이리저리 뚫어보더니요. 내 얼굴은 공사가 복잡하니까 그냥 있는 게 좋다고 그래요. 그 있는 그대로를 그럼, 해라. 그럼요. 그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이런 이쁜 얼굴을 보다가 내 얼굴을 보면 자기 얼굴이 더 이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주를 되게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래. 시간이 갈수록 고와 보이시는데. 네, 그리고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꼭, 그리고 선생님 저도 사실 이쁜 얼굴은 아니에요. 요즘 이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난 놀리네요. 이쁜 것은 네. 3일이면 다 시들어요. 별거 아닙니다. 외형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 마음이 이뻐야지 얼굴만 이쁘다고 열심히 하고 방금 우리 노래했잖아요. 네. 괜찮아요. 근데 네. 전원주님은 꼭 약방의 감철처럼 네. 모든 드라마를 빛내게 해주는 네. 그 공덕을 짓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웃음 하나로 인해서 네. 네. 확 살려주는 것 같아요. 아마 고맙습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 끝나고 나면은 10만 공덕주 바로 네. 될 것 같아요. 아우, 맞아요. 아우, 불자인의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스님 말씀 꼭 새겨 들으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나 하나쯤 오지 말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꼭 한번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전화하라고요? 어디로? 어디로? 1, 8, 5, 5, 3천! 아셨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어놓으십시오.